숨겨진 네 번째 찬자탄. 보았든가 대마왕님의 힘을. 참게도 우리 마족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 드디어 이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세상의 정점에 서는 날이. 대마왕 마세.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벌써 냄새를 맡은 건가? 아차와 싸우면서 체력을 낭비했군. 하지만 대마왕 녀석을 가만 놔둘 순 없다! 덤벼라! 히야! 힘을 내라.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허공, 손오공, 일어나! 여기 어디지? 허드김! 질투 마녀의 함정이야. 아 그래. 전설의 전자탈을 빼앗겼어. 호공! 호공! 이 목소리는 상자! 호공! 샤워! 이건 뭐지? 모르겠어. 우리 힘으론 무슨 수를 써도 나갈 수가 없어. 구해주십시오, 용사님! 상자! 집도 마녀! 무슨 수를 쓴 거지? 호공! 이건 보통 장치가 아니야. 질투 마녀가 빼앗아간 전설의 천자탄. 그 새 천자탄의 힘을 이용해 만든 함정이라고. 뭐라고? 여의곤, 그 말은 혹시 여길 나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뭐? 이건 악독한 함정이야. 전설의 천자탄의 함정을 풀어내려면 전설의 천자탄이 있어야 해. 하지만 그건 질투 마녀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래, 그래서 여길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대마왕은 부활했겠지? 아마도 전설의 천자탄을 얻으면 못할 일이 없을 테니까. 큰일이다, 기로! 어떡하냐, 기로! 어떻게든 여길 나가야 해! 그리고 대마왕을 막아야만! 이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천장이 낮아진다, 기로! 정말이잖아! 이대로 납작해질 겁니다, 용사님! 어쩌죠? 내일 여기서 나가야 한다기로! 내가 막아볼게!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불파! 결국 효과가 있는 거야? 점점 내려오고 있어! 큰일이다, 기로! 소용없어. 전설의 천자탄 없이는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전설의 천자탄은 모두 질투 마녀가. 내려옵니다!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야! 소용없어, 오공! 한자 마법으로는 저 천장을 멈추게 할 수... 그렇다고! 이대로 저 천장이 깔릴 순 없잖아! 오공... 전사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불태워라! 불파! 부서져라! 부서지라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멈춘 거야? 부서진 거야? 에, 부서진 거 같습니다만. 정신 차려, 손오공! 손오공! 소용없어! 전설의 전자탄이! 전설의 전자탄이! 없다고! 손오공! 미안해! 미안해, 모두들! 미안해! 이건... 아이야. 어? 누구야? 누가 말하는 거야? 일어나렴. 어? 아줌마... 아직 포기해선 안 된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넌 이 세상을 구할 하나뿐인 아이니까. 그런 너에게 내가 꼭 보여줄 것이 있단다. 이건 과거의 기억이란다. 선현이님, 아직 더 가야 합니까?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마족들도 마법 천점은 비석을 회수하려 할 거예요. 대마왕, 아니 진현이님이 보는 대신. 선현이님, 조금. 전세태죠? 천계의 주무르개들인가? 꼼짝 마라! 혼세마와! 이 비석을 너희 마족들에게 넘겨줄 순 없다! 건방지구나! 뭐라고? 이 비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맞설 테냐? 천세태자, 날 모르시겠습니까? 뭐라? 쓸데없는 소리! 날 아느냐? 역시 마귀만 마법으로 기억을 모두. 기억? 무슨 소리냐? 너! 그 입 다물어줘야겠는걸? 헌세마왕, 이런 말장난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진 않겠지? 싸우기 전에 교묘한 거짓말로 정신은 흐리게, 손과 발은 어지럽게 만든다. 뻔한 수법이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다. 전세태자, 쓸데없는 말장난은 그만 듣도록 하지. 살고 싶다면 돌아가라! 할 수 없군. 여기서 끝내자! 멈추세요, 전세태자! 이런 이런! 이 정도의 기습에 당하다니! 시시하잖아! 난 저 조물의 녀석과는 달라! 날 상대하려면 말이지! 당신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걸! 이것도 피할 수 있을까? 아직이다! 역시 보통 녀석은 아니었군! 누구냐 넌? 전세태자! 또 그 소리냐? 기억해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정계의 태자이자 진현이님의 제자였던 당신을! 그런 말장난으로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전세태자! 장난은 여기까지다! 정령, 모두를 적으로 돌릴 생각이십니까? 끝내주마! 당신의 동생, 샤오 공주마저! 오라버니! 뭐지? 뭐냐, 이 기억은! 뭔가 기억이... 천세태자, 설마 기억이 돌아오는... 아까 그 소녀는 누구냐? 정신 차려, 헌세마왕!
온통 실력이 아니야! 서둘러야 해! 마법 천자문 비석을 옮겨! 어서! 안 돼! 빛을 향한 선한 의지여! 세계에 만연한 슬픔과 고난을 나의 품으로 끌어당겨다오! 끌어당기 1! 저 녀석이! 혼세모아! 뭐야 이거! 저 녀석의 짓인가? 할 수 없지. 마법 천자문을 깨부숴야겠어! 뭐야! 산산이 조각 내 흩어버린 뒤에 다시 되찾는 거야. 그간이 이대로 저 천개 녀석에게 빼앗긴 것보다는 낫겠지. 네! 하지만! 혼세마와 마법 천자문 비석을 얼려버려! 뭐? 알겠다. 천세태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고! 아! 안 돼! 거침없이 휘몰아치는 어둠의 태풍이여! 사정없이 몰아쳐 모든 것을 흩어놓아라! 흩어질 산! 마법 천점은 비석이... 이제 됐어. 흩어진 비석들은 나중에 수습해 보기로 하고 일단 물러나자. 그렇게 나는 마법 천점은 비석을 가져오라는 옥황상제의 명을 행하지도 못한 채 천세 태자마저 떠나보내야 했단다. 그리고 혼세마왕이 되어버린 천세태자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전계를 떠나 화가산에 이르게 되었단다.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내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자격이... 어? 넌... 야, 아줌마! 누구세요? 그게... 우리 화가산엔 처음이세요? 그럼 손님이구나! 그렇구나. 네, 그럼 따라오세요. 마침 잔치를 열고 있었거든요. 네, 잔치? 네, 맛있는 게 아주 많아요. 같이 먹어요. 화가산은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모인 행복한 곳이었어. 그곳에서 나도 불행한 과거를 묻어두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 힘만 있다면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진현인, 그는 죽어가는 대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 하지만 결국 108요괴의 몸을 뺏겨 대마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천세태자.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지면에서 꿈틀대는 악령들의 원한이!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고 악으로 물들여라! 마비마! 안 돼! 자신의 동생 샤오공주를 구하다 혼세마왕이 되어버렸지. 왜 이런 위험한 곳에 온 거니, 샤오야? 오라버니가 나 때문에... 네 탓이 아니란다, 샤오. 오늘 있었던 일은 영원히 잊어버리려, 샤오야. 어두운 과거를 잊고 잠시라도 행복하고자 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단다. 아줌마 왜 오세요? 바나나가 맛이 없어요? 아니다. 울지 마세요. 울면 슬퍼해요. 그래, 고맙구나.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서기로 결심했단다. 정말 따뜻하고 순수한 곳이구나. 그래, 이곳이라면. 이렇게 순수한 곳이라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을 거야. 누구보다 맑고 굳은 의지를 가진. 그렇게 나는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단다. 여기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네? 저 바위?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너 몰랐구나. 그래? 와, 엄청 크다.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지? 너 어떻게 한 거야? 나라고? 그리고 아줌마가 날... 이제 모두 알겠느냐? 어? 나가라!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네가 태어나기 전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슬픈 세상이었단다. 선의가 왜곡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져야 했었던. 그리고 그 슬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다. 지금도? 아야, 나는 그 슬픔을 결국 끊어내지 못했단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지. 그러나 너에게는 힘이 있단다.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용기, 친구들을 위한 마음, 그 힘을 믿고 다시 일어나줄 순 없겠느냐? 내가 끝내지 못한 그 일들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내 친구들, 그리고 모두를 내 손으로 지켜내겠어! 그래, 그 결심이면 되었다. 대신! 아줌마도 약속해줘! 그때 그 일 더 이상 슬퍼하지도 후회하지도 말아줘! 나 다 봤어! 아줌마가 모두를 얼마나 지켜주고 싶어 했는지 다 봤다고! 아줌마 잘못이 아니잖아! 아줌마도 최선을 다했잖아! 아줌마가 지켜주고 싶었던 모두를 이제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고맙구나. 드디어 벗어났어!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용사님은? 저건... 고맙구나, 나의 아이야. 아줌마! 아줌마! 잠깐만! 걱정하지 말거라. 난 언제나 네 곁에 있단다.
멋진 솜씨였어, 혼샘마왕. 이봐, 여전히 나의 비하면 형편없지만 말이야. 비켜라, 너희들에겐 볼 일이 없다. 말로는 역시 안 되겠군. 이제 끝을 내자고, 너와 나의 악연을! 어찌 된 거냐? 검을 잡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지 않나? 벌써 지친 거냐? 여기까지인가 보군. 이걸로 왔잖아, 혼세마왕. 웬만하면 함께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대마왕 폐하께서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말이지. 사양하지. 어둠과 악의 뿐인 그 세상 내 손으로 부수고 말 테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말 것이다. 의지는 대단한데 지금 네 처지를 잘 모르는 것 같네. 잘 가라, 혼세마왕. 네가 어떻게? 대체 누구? 설마? 손오공?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